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겨울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겨울은 몇 번의 추운 고비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오갔을 때 그때 네네네. 말고는 사실 그죠? 한번 영하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 아, 가지고 영십도 엄청나게 영하 추워졌을 20도 때 맞아요. 그때 한번 빼고는 근데 저는 요새는 겨울에 확 추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지금 해충의 알들이 죽고 있다. 어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아요. 겨울에 너무 안 추우면은 그 다음에 맞아요. 여름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늘 얘기하지만 그 다른 데서는 굉장히 그 생태계 교란종들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게 겨울에 다 죽기 때문인데 맞아요. 이게 겨울에 안 죽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 그렇죠.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약간 몇 번의 추운 고비가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따뜻했던 겨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이제 겨울이 또다 지나고 곧 이제 봄이 올 텐데 이제 튜토리얼도 이제 또몇 끝났죠, 개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아,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상반기 튜토리얼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새학기 튜토리얼이랑 1사분기 튜토리얼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두 번밖에 안 남아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 시기를 2019년부터 이제 쭉 겪으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늘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분이 완벽하게 그렇게 그 기대만 가득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올해는 또 맞아요. 어떻게 지나갈까에 대한 그런 맞아요.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국도 아니니까 올해는 정말 길게 웅크리셨던 분들 다시 한번 다시 이제는 진짜 이젠 활짝 펴야 진짜 될. 완전 활짝 펴야 될 그런 연도로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올해는 또 갑진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값지게 갑진년에 보내야죠. 갑지게 다시 다 회복하시면서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 모델은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4 전보고요. 시리얼 넘버는 2253-3019 모델입니다. 가격은 682만원. 어쨌든 700 언덕이는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전에 2020년에 저희가 1934 전보를 했었는데, 그때 깊은 감수성의 관우, 아, 호연지기. 약간 이런 느낌의, 좀 자연? 그런 느낌의. 큰 대자연 광활한 느낌의, 네. 느낌이었죠. 크고 깊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의 저희가 한주평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또이 광수로 연주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동수로 아, 해봐야겠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동수 사운드 좀 들어보고요. 682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3.5cm, 무게가 1.77kg인데 이게 두께가 상당합니다. 123mm예요. 이게 피지컬 자체가 상당히 거대한 느낌. 그러니까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1.77인데 피지컬은 엄청 큽니다. 12프렛 뒤, 9프렛 뒤뚤레도 86mm예요. 네. 지금 이게 V쉐입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딱 잡아보면은 빠따도 빠따도 이런 빠따가 없어요. 그 진짜 저희가 빠따요. 깁슨 일렉트릭 그 아무리 내기 두껍다 두껍다 해도 82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두꺼운 거 봤을 때 저희가 83 정도까지 본것 같은데 86이야. 86은 딱 잡아보면 이거 뭐야? 이런 느낌 깎다 말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쉐입은 라운드 숄더, 어드밴스드 전보고요.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축구판에 씬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VOS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오픈 기어로 들어가 있고 화이트 버튼이네요. 네, 본넛에 44.4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01 2게이지 쓰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35mm, 스케일 프렛은 19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프리앰프는 없습니다. 브릿지는 렉탱귤러 오픈 슬롯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빈티지 선버스트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그 전보보다 피지컬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들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두께는 비슷했는데 122, 123 비슷한데 9프렛 뒤뚤레가 그때는 83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86더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텅텅 소리.
신기한 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밀어쳐도 그렇게 막 밀리지 않아요. 네. 이게 막 바디가 크니까 막 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뭐 피지컬이 막 대놓고 막 광광 울리고 이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 깊은 느낌이 맞아요, 저 맞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슥 올라오는 맞아요. 그 느낌이 깊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깊이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피지컬이 꽝꽝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어떤 깊은 감수성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깊은 감수성의 관우라는 네, 그런 평가가 게 나왔던 게 것 같아요. 네, 호연지기의 맞아요. 느낌 좋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 라인... 들어봤어요. 이 다야. 네. 뭐 램프가 없기 때문에 라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또 바디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고음 역대에서 소리가 안 죽어요. 그죠? 저음 역대가 이렇잖아요. 네. 피지컬이 나오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깊은 바디에서 오는 그 약간의 리버브 같은 네, 레조넌스도 네. 느낄 맞아요. 수가 맹맹동,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수, 동수로. 동화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20년에는 광수로 했고요. 이번에는 동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깊은 사운드. 네. 명음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피지컬 자체가 되게 크죠. 근데 무겁지 않고. 네. 그죠?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이거 히트록이니까 그때 당시에 좀 깊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동굴에서 연주하는 기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빠따내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굵은 내기 좀 더 극대화된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깊은 피지컬에서 오는 어떤 감수성, 낭만적인 그런 거대한 그런 깊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낭만 고양이 말고 낭만 방망이 드리겠습니다.
낭만빵망이가 뭐야? 낭만빵망이.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시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 76점입니다. 70점대 중반 이렇게 랭크가 되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1936 어드밴스드 전보인데 라운드 숄더 어드밴스드 전보라는 쉐입 자체는 같지만 이게 좀 여러 가지 스펙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축구판이 로즈우드고요. 그리고 뭐 너트넙이나 스케일 길이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전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